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로 돌아왔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순매수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 줄 수 있을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나오긴 하지만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던 부분 오늘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는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감 상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특별한 지표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지도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3대 주요 지수 상승세에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가 0.13%,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0.51%, 0.47%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주간으로 보면 월요일 블랙 먼데이의 그런 여파를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해내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가 0.6% 하락률로 하락률 꽤 많이 좁혔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18%, 0.04%까지 하락폭을 줄여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크게 흔들렸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림이 적어지고 그리고 상승의 기운을 차려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 히트맵을 한번 함께 보시죠. 지난주 주간 히트맵이 되겠습니다. 사실 월요일장만 놓고 봤다라고 하면 전 종목이 빨간색, 하락을 의미하는 빨간색을 띄고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기운이 불어넣어지면서 대체적으로 거무튀튀한, 하락률이 적은 그런 거무튀튀한 색깔 아니면 이렇게 메타나 일라이 릴리처럼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타와 일라이 릴리가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실적에 기반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실적에 의해 강한 상승세 보이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죠. 실적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5.5% 가까이 올랐는데요. 호실적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사실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노보노디스크에 조금 뒤처진 비만 치료제 후발 주자 였지만 노보노디스크를 잡을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디즈니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 조금은 흔들렸던 종목이 될 텐데요. 이번 주는 어떨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디즈니의 투자자 설명회라고 할 수 있는 D23 엑스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테마파크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테마파크에 대한 우려에 디즈니의 주가가 좀 흔들렸었는데 투자 계획에 반응들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스타벅스 금요일 오후 들어서 소식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 밸류가 지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행동주의 투자자가 지분을 확보할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위한 어떤 변화들이 나올 것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으로 작용하기 마련인데요. 이번 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어떤 종목들의 주목을 하면 좋을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지난주 좀 반도체 주가 흔들리는 모습들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미즈호가 아웃퍼폼 의견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1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는 28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그 실적이 주가 상승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고요. 계속해서 AI 칩 시장의 승자는 엔비디아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면서 탑픽이라고도 손꼽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106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최근 일라이 릴리의 주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 힘입어서 아웃퍼폼을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커버하고 있는 종목 중 기회가 가장 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150
$70나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는데요.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하고 있죠. 이 목표 주가들 지금의 일라이 릴리 주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약 30에서 36%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엘프 뷰티, 사실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라서 관심이 있으셨다면 저점 매수할까라는 생각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 조정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가이던스를 워낙 신중하게 잡는 것으로 유명한 엘프 뷰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계속해서 주목해볼 이슈는 무엇일까요? 대선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9월 10일 날 첫 TV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TV 토론에 앞서서 해리스 후보가 경합주 세 곳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최근 발표가 됐습니다. 타임즈와 시에나가 같이 실시했던 여론조사가 되겠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1대 대결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후보들까지 함께 겹쳐질 경우에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세 곳 경합주에서 모두 소폭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후보가 있을 때도 바이든이 소폭 앞서거나 또는 트럼프와 경쟁할 만한 그런 곳들이었는데요. 해리스 후보가 등장하자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의 민심도 조금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리스 돌풍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지 해리스와의 트럼프와의 경쟁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는 조금은 가벼운 이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선수들 최소 인원으로 역대급의 성적을 냈는데요. 금메달이 참 이번에 많이 나왔죠. 13개가 나왔는데 이 금메달 가치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금값, 은값 다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메달 하나의 가치가 $900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금값이 오르면서 금메달의 가격도 함께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의 가격 자체는 지금 최고치 부근에서 굉장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금의 매력도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금값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체크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화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CPI보다 관심도는 덜하지만 그래도 꼭 챙겨보셔야겠고요. 또 이날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주택 관련해서 주택시장 동향을 조금은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일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됩니다.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월가에서는 7월 소비자 물가가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9월 금리 인하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크게 동요하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 후반에 있는 일정도 같이 체크를 해보죠.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 고용시장, 노동시장에 시장의 이목이 굉장히 쏠려있는 만큼 지표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수 두 가지가 같은 날 공개되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를 촉발했던 게 바로 ISM 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위축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제조업 업황에 대해서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월마트 등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특히 월마트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조금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타 연은 총재들의 연설이 이번 주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은 총재들이 과연 미국의 경기 상황, 경기 체력을 어떻게 보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9월 기준금리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지도 시장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였죠.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었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 통틀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매도세를 던졌던 게 2조 4천억 원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한 주, 지난 마지막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외인들이 다시금 순매수세로 돌아서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의 지수 상승이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1.24% 오른 2588선, 그리고 코스닥은 2.5% 코스피보다도 더 강한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764선까지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별 매수 상위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이름을 올렸을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외국인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담아냈고요. 그리고 KT&G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기관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도 순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면서 관심을 받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 7% 정도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에코프로의 전 회장이 이번 8.15 사면 대상에 포함이 돼 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면서 에코프로 관련주들 2차전지 안에서도 보다 더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왔던 하루를 보냈고요.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과 동일하게 KT&G를 담아간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 쪽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KT&G 1번 보시면은 기관 쪽 순매수 상위 종목 1번 보시면은 KT&G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과 실적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하나큐셀이 이 태양광 공장을 짓는데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소식과 함께 하나솔루션이 대체자로 코스피 안에서는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넥슨게임즈 최근에 내놓았던 신작 게임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증권가들의 전망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생각보다도 이 신작의 흥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옵니다. 장중에는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 힘이 좀 빠지면서 결론적으로는 약세권에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업황별로의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함께 확인해봤던 이슈, 장중에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한다라는 소식 함께 점검을 해봤었죠. 관련해서 신원종합 개발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상지건설 또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내곡동 같은 경우 신원종합 개발이 주요 용역사로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가장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였고 사도산업 같은 경우도 현재 하남 쪽에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60%가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모두 20% 넘는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비만치료제 관련주들 지난 한 주 내내 좋았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관련해서 또 상한가 안착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SLS바이오 같은 경우는 위고비와 관련된 회사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위고비 3분기에 국내 출시된다라는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죠. 해당 소식으로 지속적인 변동성 대장주로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릴라이릴리의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미국 증시 안에서도 릴라이릴리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비만치료제 섹터 안에서의 온기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LS그룹주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었죠. LS에코에너지가 베트남 전력공사에 2,000km의 전선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국토 절반에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K전선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인데 해당 이슈로 LS그룹주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현대차가 이 전기차 포비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종별로 어떤 배터리를 사용을 했는지 제조사를
본격 공개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은 K배터리로 나와 있고요. 이 GB607080 제네시스 라인도 전부 SK온을 선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LG 엔솔 쪽을 택하고 있는 아이오닉 라인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대차 안에 코나만 CATL 중국의 배터리 회사를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중국 안에서의 가장 큰 배터리 기업이기 때문에 CATL만 돼도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계속 화제가 되고 있었던 이 인천의 먼저 발생이 됐었던 전기차 배터리 사고로 인해서 정부도 일단 9월 안으로 배터리와 관련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현대차만 먼저 배터리 제조사가 공개가 됐는데 기아차도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관련주들 지난주 금요일에는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종가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현대차가 2.75%의 상승을 보였고요. 현대위아와 기아는 강보합권에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7%의 하락을 보였는데 이 전기차 포비아 정면으로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 또 태도적인 부분들이 이 주가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오늘의 시장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요. 지난주 동안은 워낙 가파른 이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해리스라든가 대선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다시금 해리스 부통령이 주요 경합주 세 곳에서 4%포인트 차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온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은 다시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러스트 벨트라고 하면 과거 민주당 텃밭이었던 펜실베니아나 미시간, 위스콘신을 의미를 합니다. 과거 트럼프가 당선됐던 그 대선 당시에는 공화당이 해당 지역에서 승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해당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 총 50개 주가 있는데 그중에 43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확실하게 표가 나눠져 있지만 이 러스트벨트 세 곳을 포함한 남은 7개가 주 경합주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해리스 관련주들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을지 해리스 트레이드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대부분 대마 관련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우리바이오가 4%대 나쁘지 않은 상승을 보였고요. 다만 오성 첨단 소재나 에머리지 같은 경우는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크래프톤이나 코스메카 코리아 등 화장품과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준비돼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실적 함께 점검해 보시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략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